CS 강사를 준비하시는 주변 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 바로 CS 강사를 하려면요 CS 강사 양성 과정, 아카데미 과정을 꼭 들어야 될까요?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친절한 예진씨입니다. 오늘은 CS 강사의 이야기 에피소드 4입니다. 아카데미 과정 또는 자격증 과정을 꼭 들어야 되나요? 라는 걸 많이 물어보세요. 보통은 CS 강사 양성 과정이라고 합니다. 이 CS 강사 양성 과정을 꼭 들어야 되나요?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. 저의 답변 또는 저의 생각은 필수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. 왜냐면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. CS 강사 과정을 듣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CS 강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었고 또 CS 강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강의를 해야 되는지 등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CS 강사란 어떤 사람이고 CS 강사로서 해야 될 업무, 임무, 자질, 태도 이것부터 정말 사소하게 해야 되는 것들과 또 내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필요한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. 그때 그 당시에 그 경험을 토대로 실제 제가 현업에서 CS 강사로 일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.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긴 해요. 왜냐하면 저는 되게 도움이 됐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많은 주변 강사들한테 물어보면 별로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내가 정말 CS 강사를 하고 싶긴 한데 주변에 많이 가까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업무 이해도가 좀 낮은 편이다 판단이 되시면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런 외형적인 스펙 때문에 처음 이 자격증을 따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었어요. 근데 그렇게 한 줄 넣는 거는 그다지 엄청나게 큰 효력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정말 나의 그 CS 강사로서 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실무적인 업무, 또 실무적인 강의가 제일 주잖아요. 강의를 어떻게 짜고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립니다. CS 강사의 업무를 이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가장 주된 업무는 사실 강의거든요. 강의를 하는 게 가장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 그 필요한 톤과 매너와 그런 애티튜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을 보는 것과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강의를 하는 사람을 보는 게 확실히 달라요. 또 어떤 회사에서 사내 강사를 뽑는 그런 면접에도 들어가 보고 또 CS 강사분들을 정말 많이 봐도 물론 각자의 컬러와 각자의 특색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기본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CS 강사 양성 과정을 한 번쯤은 추천드립니다. 단, 그 양성 과정 기간 또는 아카데미를 선택하실 때는 잘 고르셔야 될 거예요. 강사진이라던가 또는 비용적인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커리큘럼.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수법, 강의 스킬 이런 것들이 있는지 꼭 보시고 강사로서 지켜야 할 이런 톤과 매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지 그리고 CS 강사다 보니까 강사인 나에게도 CS가 어떤 거고 뭐 서비스 마인드라던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지 또 파악을 해보시고요. 만약에 이렇게 지식을 습득해도 이걸 내가 강의로 짜는 것도 사실 능력이거든요. 강의 작성하는 법, 강의안 작성하고 교환이라고 하는데 교환 작성하는 법을 알려주는지 또 강사에게 필요한 것 중에 저는 이런 PPT를 다루는 능력도 필요하고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지도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직접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
또 파악을 해보세요. 시범 강의 또는 강의 시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사실은 되게 부담스럽고 떨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런 커리큘럼이 많이 있을수록 배우는 사람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. 밖에 이제 나가서 강사 양성 과정을 끝내고 실무에 필드에 투입이 되셨을 때 내가 직접 강의를 해본 사람과 또 덜 해본 사람, 안 해본 사람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.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강사 양성 과정 이런 기관들이나 아카데미 많이 찾아보시면 뭐 취업 보장이라던가 취업을 꼭 해주겠다 뭐 이런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었는데 그 광고를 보고 저도 이제 실제 그런 학원을 등록을 해서 다니긴 했었는데요. 수강생의 취업을 완벽하게 보장해준다 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강의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아니고서야 대부분은 아무래도 초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취업을 100% 보장해준다 그런 건 어려울 것 같고 뭐 강의에 그런 기회를 준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재능 기부 정도의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카데미를 고르는 데서 뭐 취업을 정말 보장해준다 이런 것들은 100%는 아닐지라도 과대 홍보일 가능성이 좀 커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좀 감안해보시고 양성 과정 기관이나 아카데미를 잘 고르시는 현명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민간 자격증이지만 CS 강사 양성 과정은 민간 자격증이고 또 CS나 서비스 관련되어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국가 자격증도 있어요. 서비스 경영 능력 자격증과 CS 리더스 관리사라는 국가 자격증도 있는데 그 자격증은 제가 다음 편에 이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CS 강사에게 꼭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CS 강사 양성 과정은 CS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수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다만 강의의 기본적인 베이직 수준이라던가 정말 CS 강사가 어떤 걸 하는지 등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길 바라고요. 들으실 때 양성 기관이나 아카데미를 잘 고르시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가끔 이런 CS 강사 채용 공고를 보면 어떤 회사는 CS 강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이런 말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자격 조건을 꼭 봐보세요. 왜냐면 필수는 아니지만 가끔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CS 강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.